남창은 고군이요, 홍도는 신부라. 남창이라고 부르는 것은 옛 고을의 명칭이었고, 홍도는 신부라. 홍도라고 붙인 것은 새로 생긴 그 도독부라 해야지. 도독이 거기에 거처하면서 행정을 받던 곳이다 해야지. 성분 익진이요, 별은 그 익수와 진수로 나뉘었고, 지접 형녀라. 지형은 그 형녀에 접해 있었다 해야지. 형은 이제 형산이고, 여는 여산이라고 하니까 그 지형은 형산과 여산에 인접되었더라 해야지. 금 삼강이 대오호하니 삼강을 치마처럼 두르고, 5호를 벨트처럼 띄고 있었다. 거기 이제 삼강은 나와 있잖아요. 삼강은 형강이 제 형주하고, 형강이란 강은 형주 땅에 있고, 송강은 제 소주하고, 절강은 제 항주요. 가봤죠? 절강성이라고 하잖아요. 5호라는 것은 태호 제 소주요, 심양호라고 하지요. 심양호는 제 요주하고, 그 다음에 청초호는 제 악주하며, 악양호는 제 윤주하고, 동정호는 제 악주라 해야죠. 이렇게 지형지세가 그 멋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 그 말이죠. 강 만형이 인구월하고, 만형을 강하고 구월을 인했다 해야죠. 이 강자는 이제 잡아당긴다는 뜻인데, 사실은 여기서는 연결했다 이렇게 번역해 놨네요. 형 만형을 거기 그걸 연결하고 구월 땅에 인접돼 있더라 이러지. 지금 말하면 이제 등환각이 서 있는 위치를 이렇게 잡아가는 과정이에요. 물화는 천보라 용광이 사우두지 허언을. 물화라는 것은 저 물건들이 화려한 것, 즉 보물이 많이 나온 그거죠. 물화는 천보라, 하늘이 내려준 보물인지라. 용광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 설명이 나와 있긴 하지만, 용광이라는 것은 용천검이라고 하더라고요. 보검에서 나오는 빛이 우두지허, 북두칠성과 견우성 사이를 이렇게 그 광채가 솟구쳤다 이게 뭐 유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진나라 진서라는 그 장화전이라는 데 보면 예장이라는 곳에 항상 자줏빛 광채가 남두성과 견우성 사이를 비추고 있었대요. 그래서 장화가 유명한 술사인 뇌환이라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까 뇌환이 말하기를 풍성 땅에 보검이 묻혀 있다. 보검이 묻혀 있다. 그래서 그 광채가 하늘을 꿰뚫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걸 찾아가서 보니까 용천과 태아라는 두 명검을 찾아내게 됐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등환각이 있는 위치에가 이렇게 물화 보물도 나왔고 그 말이죠. 인걸은 지령이라 서유 하 진번지 탑이로다. 사람들 중에 인걸 사람 중에 뛰어 걸출한 사람은 지령이라. 아까는 천보 지령이죠. 하늘의 보배, 하늘이 내린 보배고 땅이 신령스럽게 내는 건데, 사람은 땅에 이제 발을 딛고 사는 게 이렇게 말했겠죠. 인걸은 지령인지라 서유라는 사람이 하 진번지 탑이다. 진번이 탑을 내려주도록, 탑을 내려줬다는 것은 그분을 높였다는 것이거든요. 진번의 탑을 내려주게 만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유라는 사람은 후한 때의 명사인 서치라는 사람인데, 그의 그 자가 유자래요. 그래서 줄여서 서유라고 썼는데, 그 당시 태수였던 진번은 특별히 그를 위해서 걸상을 이렇게 장만해 두었다가, 그가 오면 얼른 걸상을 내놔서 앉게 해줬다. 그러니까 서유 같은, 서치 같은 훌륭한 인물이 그 지방에서 배출됐다. 그 말이죠. 웅주 무열이요. 그 웅주가 안개처럼 펼쳐져 있고, 웅장한 그 고을들이 쫙 펼쳐져 있고, 준체 성치라. 뛰어난 광채는 별처럼 달리고 있다. 거기가 그렇게 멋있는 곳이다. 이거. 대황은 침 이하지 교하고, 그 누대와 황이라는 것은 해자황이라고 그래요. 누대와 해자들은 이하의 그 교차점을 딱 베고 있고, 빈주는 진 동남짐이라. 그 손님과 주인은 동남쪽의 미인들을, 훌륭한 사람들을 다 긁어 모았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 잔치를 펼치는 거죠. 도독 염공지 아망은, 그러니 그 아까 신도라고 했으니까 그 아까 어딨어? 홍도의 도독인 그 염공이지요. 염공의 아망은, 아망이라는 것은 아자가 아름다운 아자고, 망자는 명망 망자니까 훌륭하신 명망은, 여기 염은 염백서라는 사람이 그 당시 홍주 자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계극이 요림이요. 계극이라는 것은 계극, 계자는 그 깃대를 말하는 거고, 극은 창이지요. 그러니까 이 염공의 그 아름다운 명망은 이 옆에 깃발과 창들이 쫙 늘어서 있는 거지, 이렇게. 많은 시종들이 깃발을 들고 서 있고, 창을 들고 서 있고, 호위를 쫙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극이 요림이 멀리 임해져 있고. 우문 신주지 의범은 첨유 잠주로다. 우문 신주의 그 아름다운 범절은 첨유가 잠시 머물렀다 갈 정도다. 그 얘기니까 신주로 부임에 가는 우문씨라는 그 사람인데, 우문씨는 거기 우문균이라겠죠? 우문씨의 아름다운 위인은 휘장을 드리운 수레를 잠시 멈추겠더라. 다시 말하면 신주로 가는 우문씨의 그 아름다운, 여기 의범이라 했지만 신주로 부임해 가는 우문씨마저도 잠시 머물러 갈 정도로 좋은 곳에 잔치가 벌어졌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십순 휴가하니 승우 여운이요, 천리 봉령에 고붕이 만좌하니.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히죠? 십순 천리 이렇게 쓴 거예요. 십순은 100일이지요. 십순간의 휴가를 얻었으니 승우 여운이요. 승자는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훌륭한 벗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고, 천리 봉령에 천리를 그 맞이할 봉자 만날 봉자 천리를 맞이해 만나니 뭐그 멀리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으니 고붕이 만좌하니 아주 뛰어난 벗들이 자리에 가득하게 자리를 하고 있으니 등교 기봉은 맹학사지 사종이요 등자는 날등 오를 등자거든요 교룡이 오르고 공황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훌륭한 것을 표현한 말이죠. 그것은 맹학사지 사중이요.
맹학사의 글이 으뜸이기 때문이고, 여기 맹학사라는 사람은 맹호연이라고 하는데,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어떻게 보면 글을 가장 잘 쓰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전 청상은 왕장군지 무고로다. 붉을 자자 번개전 자, 붉은 번개와 그 맑은 서리는, 그 맑을 청 자, 서리상 자니까, 붉은 번개라는 것은 번쩍번쩍 빛이 나고, 그 서리빨이 쓰는, 그것은 왕장군지 무고로다. 왕준이라고 하지요? 왕장군의 무고가 무고로다.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참석했고, 이렇게 무술이 뛰어난 사람도 참석했도다. 그 말이죠. 가군이, 작재하니, 노출, 명구라. 가군은 그 자기 아버지를 가군이란다고 그래요. 이게 왕발의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께서 재라는 것은 읍재예요. 읍재가 되어서 노출 명구라. 길이 명구를 나서게 되었다. 명구는 지명 이름이에요. 동자 하질이요. 그러니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궁봉승전이라. 몸공자지요. 몸소 승전. 그 승자는 뛰어난, 훌륭한 전별식을 만난지라. 전송을 만난지라.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참석하게 됐다. 그 말이죠. 아버지 찾아가다가. 시요 9월이요. 때는 바야흐로 9월이요. 서속 삼추하니. 그 순서로 따지면 삼추에 해당된다. 9월은 즉 7, 8, 9가 가을이잖아요. 그 중에서 그맨 앞에 7월 달을 1추, 2추, 3추 해가지고 이제 삼추라 했다는 건데, 사실은 때는 9월이요 늦은 가을이니. 그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수진이 한담청이요. 길거리에 고여있는 물들은 다 말라가고 한담청하니 차가운 연문만 맑게 흐르고 있고. 이제 가을의 정취를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연광응이 모산자라. 연광이라는 것은 안개 자욱한 빛은 응집이 되고, 즉 가을 되면 가을 아침에 그 안개 자욱히 낀 그런 모습이죠. 모산자라. 저문산은 붉기만 하다. 단풍이 쫙 들었다. 참비여 상노하야. 참비라는 것은 타고 다니는 말들이지요. 양참, 양마, 양복마 해갖고. 참비를 엄격하게, 즉, 엄하게 상노. 길 위에다가 세워놓고, 즉 자기 타고 온 말을 잘 내놓고, 방풍경어 숭아하니, 그 숭아의 풍경을 방문하니, 거기를 이렇게 찾아보니 임체자지 창조하여, 그래서 제자의 장조에 임하여서, 등왕각에 임하여서, 그 말이에요. 득 선인지 구관이라. 신선의 옛 집을 얻었도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렇게 가을날, 이렇게 점점 이제 가을 깊어지는 가을에 등황각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죠. 절경에 있는 그 누각이니까, 이런 곳이야말로 선인이 살았지 않겠냐. 예. 그렇게 이제 멋진 등황각에 왔다는 얘기죠. 시사하는 거죠. 이제 찾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층만이 용취하니, 층층대로 뻗어져 있는 저 산들이 용취, 아주 우뚝 솟아 쓰면서도 푸른 빛을 띠니, 아주 멀리까지 산들이 쭉 늘어서 있는 모습이죠.
상출 중소원을. 여기 나올 출자고 상자는 높을 상자요. 높이 하늘을 뚫고 솟아 있거늘. 비각이 유단하니 이 날라갈 듯 지어져 있는 이 비각이 유단하니 그 단청이 밑으로 쭉 흘러내리니. 이게 멋진 그 배경에 누각을 잘 지은 거죠. 하림 무지로다. 아래로 무지 땅이 없는 데까지 임해져 있구나. 즉저 아래까지 쭉 뻗어져 있구나. 층만이 용취하니 상출 중소원을. 층층으로 뻗어져 있는 산들이 우뚝 솟아서 푸르고 푸르니 중소, 거듭된 하늘로 이렇게 거듭된 하늘로 호사 있거늘. 비각이 유단하니 나를 뜻한 누각이 단청이 흘렀으니 아래로 쭉 흘렀으니 하림 무지로다. 아래로 땅이 없는 곳에 이르렀 임했도다. 즉 절벽 밑에 이렇게 밑에는 강이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학정 부전은 궁 도서지 영회요. 학이 이제 물가정자니까 학이 도는 물가와 오리가 도는 그 우레톱에는 궁 도서지 영회하고 도서를 다 이렇게 휘감아 들어져 있고 개전 난궁은 개수나무의 전각과 그 난궁 난향기가 나는 궁전, 즉 그러니까 멋진 집은 열 강만지 채세로다. 그 산과 그 매가 이렇게 착 나열되어 있는 그런 그 형세를 지니고 있더라. 으리으리하게 졌다는 얘기네요. 피수달하고 그 비단으로 된 문지방을 이렇게 열어 제키고 부조맹하니 그 아로새긴 벽돌을 이렇게 굽어보니 산원은 광기영시요 산 언덕은 그텅 비일광자니까 텅 비어 그 눈에 가득 차 들어오고 그 앞에 조망이 탁 들어오고 천택은 우기 해속이라 냇물과 연못은 이게 우자 눈을 부릅뜨고 본다는 뜻이니까 부릅뜨고 보아서 놀랄만 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 산원의 광경은 또 근사하고 냇물 그다음에 문물도 근사하다 그런 얘기네요. 여염이 박지하니 종명 정식지 가은을. 여염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일반 집들. 일반 집들이 박지하니. 박자는 가득할 박자인데 멀리 펼쳐져 있는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땅에 지면에 쫙 펼쳐져 있으니 그 집집마다 다 종을 울리고 그 솥에다가 밥을 해서 먹는 집이다. 그 당시에 종을 울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식객들이 많으니까 밥대를 날리는 종이니까 아주 잘 사는 집들이거네 말이죠. 가함 미진하니 가함은 이제 배들이거든요. 배들이 나루터를 잊어버리니 청작 황룡지 추기로다. 푸른 공작과 누런 용의 추기로다. 아주 근사하게 다시 말하면 땅바닥에는 으리으리한 집들이 쫙 펼쳐져 있고, 강가에는 또 이렇게 멋진 배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누각이, 등한각이 아주 멋진 곳에 있으면서 그 주변에도 경관이 이렇게 좋고, 사람들도 잘 살고, 즉 미는 물풍하는 그런 경지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홍소 우제하니 채철 운구라. 이 홍자는 무지개 홍자고 무지개가 녹아들고 비가 거치니 채철 운구라. 그 채광이 운구, 운구는 하늘이거든요. 구름이 있는 거리니까 하늘에까지 철자는 철두철미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다 통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거기 비가 오다가 구름이 걷히고 무지개가 딱 뜨고 이렇게 걷히고 나면 아주 하늘까지 탁 보인다는 경광이네요. 낙하는 여 고목 제비하고 낙하는 이제 저녁노을이죠. 저녁노을은 외로운 이 따오기 목자니까 따오기들과 외로운 그러니까 철새들과 함께 나란히 날고 해질녘 되면은 이렇게 병광이 그렇다는 거래요. 추수는 공장천 일색이라 가을 물은 긴 하늘과 함께 일색이라 같이 푸른 빛이다 해서 어주 창만하니 이 어짜는 고기 잡을 어짜니까 고깃배가 창만 아니 이 저녁 노래를 부르니 고깃배에서 저녁 노래가 들려오니 향궁 팽녀지 비니 그 음향 소리가 팽녀의 눈가까지 닿고 코까지 들려오고 안진이 경안하니 성단 형양지 포로다 기러기 때가 기죠? 기러기 때가 경한 추위에 놀라서 촥 날아가니 성단 형양지 포로다 소리가 형양의 폭우에서 끊어졌도다 소리는 멀리까지 뻗어서 형산 남쪽 폭우에까지 폭우에 가서 끊어지더라 해야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앞이 탁 트여서 노랫소리가 멀리까지 뻗어가더라. 그 말이겠죠. 요음 부창하니. 멀리 읊조리고 고개를 숙여서 노래를 부르니. 일흥이 천비라. 고상한 흥취가 천비. 빨리도 이렇게 일어나더라. 나도 몰래 이렇게 고상한 흥취가 생기더라. 상 뇌발이 청 풍생이요 상쾌한 퉁소 소리가 일어나매 청풍이 생이요 맑은 바람이 일어나고 섬가 응이 백운 아리라 아주 커다란 목소리의 노래가 섬가겠지요 들릴 듯말 듯한 그런 노랫소리가 응집디니 백운이 아리라 흰 구름이 아주 멈추더라 해야죠. 구름마저도 그 노래 소리를 듣고 가려고 가던 길 멈추더라 해야죠. 수원 녹죽은 기릉 팽택지 중이하네. 수원이라는 것은 한나라 문제의 둘째 아들이었던 양효왕의 전원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아주 뛰어난 정원, 이름난 정원을 나타낼 때 수원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녹죽은, 푸르스름한 그 푸른 대나무들은 기릉 팽택지 중이요. 그 기세가 팽택령을 지냈던 도현명이죠. 도현명의 술잔을 능가하고 술잔을 능멸하듯이 이렇게 아주 더 뛰어났다는 뜻이겠지요. 술잔을 능멸하고 업수주하는 업수라는 것은 조조가 그곳에서 흥왕을 한 곳이래요. 조조가 네, 업수. 그래서 업수에 있는 주화는 붉을 주자 꽃화자니까 연꽃을 주화라고 한대요. 업수의 주화는 광조 임천지 비르다.
임천은 왕이지가 임천이지요. 왕이지의 풋끝에 광채를 비추도다. 삼이 구하고 네 가지의 아름다운 것이 갖춰져 있고, 삼이라는 것은 거기 나와 있지만 양진, 아주 좋은 때, 양경, 그다음에 좋은 풍경, 그다음에 상심, 그거를 그 관상할 완상할 마음, 그다음에 낙사, 즐거운 일. 그러니까 갖출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이난병아리 두 가지 어려운 게 있어요. 현명한 주인과 훌륭한 손님이 이난이래. 이난마저도 갖춰져 있으니 궁 제면허 중천하야. 제면이라는 것은 눈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중천을 눈을 이렇게 다 뜨고서 봐가지고 극우유어 가이라. 그 극도로 즐기면서 가일에서 가일에 즐겼도다. 즉, 중천을 아득히 바라보고 가일은 한가로운 날이니까 한가로운 날에 즐거운 놀이를 다 했도다. 우리가 즐겁게 지냈다. 천고지형하니 하늘은 높고 땅은 멀리 지세는 멀리까지 뻗어 있으니 각 우주지 무궁이요. 우주의 무궁함을 느낄 수 있고, 흥진비례하니 흥이 타하면 슬픔이 오니 식 영월이 유수라. 차고 기우는 수 분수가 있음을 알수 있도다. 흥진비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흥진비례. 망장안어 이라하고, 햇볕 밑에서, 햇빛 밑에서 장안을 아득히 바라보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장안을 멀리 생각해보고, 지 오해여 운간하니, 그 구름 사이로 오해를 가리키니, 지제 크기 남명심이요, 지형의 형세는 극도로 뻗어 있는데, 남명은 깊기만 하고, 천주 고위 북진원이라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 천주는 높은데, 즉, 산 높다는 거죠? 천주는 높은데, 북극성은 멀기만 하구나. 관산 나노라니, 관산은 넘기가 어려우니, 수비 실루지인고. 누가 길을 잃고 헤맨 사람들을 슬퍼했는고. 평수 상봉하니, 이 평수 상봉이란 말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평은 마름이고, 수는 물이니까, 물 위에 떠 있는 부평이잖아요, 평수. 평과 수가, 마름과 물이 서로 만났으니, 즉, 수어지구나, 마찬가지죠. 서로 알아주는 좋은 것들이 서로 만났다. 진시 타향지객이라. 그런데, 참 멋져요, 보면은. 부평초는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러니 이 멋있는 장소에 주인은 멋있어서 여기 딱 있는 물과 같다면, 아니, 부평과 같다면, 거기 채워줬던 물들은 다 떠나갈 나그네다 이거죠. 진시 타향객이로다. 다 타향 땅에 떠돌아갈 손님들 이로다. 기가 막히게 썼어. 부평초 같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 어려운데 서로 만났는데, 다 타향으로 떠나갈 사람들. 회 재혼이 불견하니 재혼을 그리워하면서도 보지 못하니. 그러니까 여기 재혼이라는 것은 임금을 말한다, 임금. 임금님을 그리워하기는 하지만, 옛날엔 되게 이렇게 썼잖아요. 그리워하긴 하지만, 찾아뵙지 못하니. 봉 손실이 한연고, 손실을 받들 것은 어느 때라야 가능할꼬. 다시 말하면, 출세해서 내가 호의호식할 때는 언제든가, 잘 나갈 때는 언제든가, 그런 말이죠.
오호라, 시운이 불지하고, 아, 슬프도다. 때와 운수가 가지런하지 않고, 시운은 가지런하지 않고, 명도 다쳐나야, 운명의 갈 길은 다쳐, 서로 어긋남이 많아져서, 풍당이 인호하고, 풍당은 사람 이름이에요. 풍당이 늙기가 쉽고, 풍당이라는 사람을 벼슬길에 어렵게 어렵게 해서 벼슬길에 앉혀주려고 찾으니까 벌써 나도 익었더라, 이거. 이광이 난봉이라. 이광은 봉하기가 어려웠더라. 거기 이제, 여기 주석을 잠깐 좀 읽어보면, 풍당은 한나라 문제 때의 난관으로 있었는데, 오랫동안 승진을 하지 못했대. 근데, 무제 때에 현량으로 천거되었으나 나이가 이미 90이 넘어서 벼슬할 수가 없었대. 그러니까 승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됐다가 황제가 바뀌면서 그 사람을 승진시키려고 보니까 나이가 벌써 이미 90이 넘었다 이거죠. 또 이광난봉이라는 것은 이광은 한나라 무제 때의 명장이래요. 명장인데 우 부평 태수가 되어서 여러 차례 흉노족을 물리치고 비호 장군으로 일컬어졌으나 운수가 기구하여 제후에 봉해지지 못하고 그냥 죽었대. 이광같이 뛰어난 장수도 봉할 주기가 어려웠다. 풍당같이 뛰어난 문신도 때를 못 만나서 그렇게 됐고, 이광같이 뛰어난 무신도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왜이 말을 썼을까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도 이렇게 좋은 경관과 좋은 주인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가버렸다. 그 얘기예요. 세월이 무상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굴 가의여 장사하니 비무 성주요. 이 가의 있죠. 한나라 때 가의. 가의를 장사에 굽혔으니, 즉, 이거는 뭐냐면, 가의를 장사라는 곳, 이게 장사는 중국의 지명이거든요. 장사라는 곳으로 이 굴이라는 것은 이제 굽혔다는 뜻이니까 좌천시킨 것은 좌천시켰던 것은 비무성주, 성주가 성스러운 임금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고, 거기 이제 줄을 잠깐 보세요. 가의는 가의가 문제의 이의 임 공경지 위원이 가의는 문제 때, 한나라 문제 때, 그 가의로서 그 공경의 지위에 앉히려고 의논을 했었어요. 그런데 관지 속에, 그 당시 이제 나쁜 그 무리들이 회지하여, 그를 이제 회방을 놔가지고, 그 소를 올려가지고, 장사, 태부라는 곳으로, 이제 원래는 이제 중앙 요직으로 써먹으려 했었는데, 저 좌천시켜서 장사 탭으로 시켰다 이거죠. 그것은 그 당시에 임금이 성주가 아니어서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시운을 못 만났다는 거죠. 찬 양홍어 회곡하니 양홍을 회곡에다가 찬 그쪽으로 귀양사리를 보냈으니 깊핍 명실이요. 어찌 그 밝은 때가 핍절했기 때문인 거. 때를 못 만나서 그랬겠느냐 이거죠. 다 사람마다 분수가 있고 만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소뢰는 그러니 우리가 믿을 바는 믿을 바라는 우리가 마음을 둘 바는 그 말이겠죠. 군자 안빈이요. 군자는 가난한 데에서도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고
다리는 지명이라, 다리는 명을 아는지라. 노당 익장이니 늙으면 늙을수록 더욱더 장성해야 하니. 몸은 늙지만 마음은 더 장성, 노익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노당 익장에서 당자를 줄인 말이에요. 노익장. 영지 백수지 심이리요. 어찌 백수의 마음을 알겠는가? 영지 백수지 심이리요. 궁차 익견이니 사람이 궁색해지면 더욱더 견고한 마음을 갖게 되니 불추 청운지지로다. 청운의 뜻을 떨어뜨리지 아니했도다. 자, 탐천이 각성하고 탐천을 마신다 하더라도 상쾌함을 느끼고 처학철이 유한하니 학철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뻐하니 부캐 수사나 부요를 가자비요. 저 부캐가 비록 아득히 멀리 있다 하지만은 부요를 타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고, 부요는 희오리 바람이에요. 제트기를 타면은 거기에 도달할 수 있고, 동우 이사하나 동충 모서리가 이미 지나갔으나 상유 비만이라. 상유라는 것은 해질녘을 말하는데요. 해가 질때 뽕나무와 느릅나무에 해가 걸쳤대요. 해지는 곳을 상유란대요. 그러니까 뽕나무와 느릅나무 그쪽이 되면은 늦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인데 거기 추석을 좀 봐야겠어요. 거기 작 탐천이 각상이라는 말은 탐천이라는 말은 거기 나와 있지만 그 광주 성문에 있는 샘인데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기만 하면 탐욕스러워지므로 붙여진 이름이 탐천이래요. 탐할탐자 샘천자. 근데 진나라의 오은지라는 사람이 일찍이 광주 태수가 되어서 탐천을 두고 그 시를 썼는데 이게 이제 고문 준비에 나와 있어요.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샘물 한번 마시면 천금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만일 백이숙제가 마신다면 끝끝내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다저 샘물 마시기만 하면 천금을 생각하고 그래서 뇌물 받기를 좋아할 텐데 나는 오은지 나는 백이숙제 같은 그런 지조가 있는 사람이라서 백이숙제가 마셔도 천금을 마시고 탐할까? 나는 절대 안할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처학철이 유한이라는 말은 학철이라는 것은 학자가 말을 학자고 철자는 수레바퀴 자리 자국 철자지요. 그래서 이제 수레바퀴 발통에 고여있는 물이 점점 말라가는데도 그 속에 있는 붕어가 죽을 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기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학철 부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학철은 말라가는 수레바퀴 자국의 물에 처해 있는 고기를 말해요. 학철 부어라 해서 매우 어려운 환경에 빠져있는 것을 학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고 짚어보면 작 탐천이 각성하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탐한다고 탐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저 탐천을 마시고서도 각성 나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그런 지조가 있다. 이게 바로 노익장에서 청운지지를 떨어뜨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학철에 금방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태연하니 그 말이죠. 그렇게 봐야죠. 부캐 수사나 저 부캐가 비록 멀리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 동우 이서 상류 비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동우는 동쪽 귀퉁이로 해가 뜨는 곳을 말하고 상류는 지는 해가 뽕나무와 느릅나무에 걸린 것으로 서쪽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
동쪽은 사람의 초년이나 일의 시작을 의미하고 서쪽은 사람의 만년이나 일의 종말을 의미하므로 처음은 비록 잘못하였으나 뒤에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로 쓴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북해수산하. 저 북해가 비록 아득히 멀리 있다고는 하지만 부요를 가져비요. 그 부요 희우리 바람을 타면은 거기에 도달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아무리 어렵고 높은 경지라더라도 내가 거기를 이게 희우리 바람 같은 좋은 기회를 타면 갈수 있고, 동우이서나 동충무통이는 이미 지나갔어. 우리 청춘은 이미 다 지나갔으나 상유비만이라 아직 목숨은 끊어지지 않았도다. 맹상이 고결하니 공회 보국지시면을. 또 맹상이라는 사람은 그 기세가 높고 결백하면서 부질없이 보국의 마음을 품었거늘. 이 맹상이라는 사람은 후한 순제 때의 사람이라는데요. 성품이 고결해서 하포태수가 되어서 선정을 베풀었대요. 그러면서 늘상 나라에 보답할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고결한 선비를 예를 들은 거고, 완적은, 이게 중림칠연 중에 하나니까 그 반대지요. 완적은 창광하니 미치광이처럼 이렇게 외쳤으니 기효 궁도지 고길이요. 어찌 궁도의 곡함을 본받겠는가. 이 완적이라는 사람은 중림칠연의 한 사람으로 술을 무척 좋아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방탕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수레를 몰고 가는데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길을 돌릴 줄 모르고. 그래서 길이 끝나면 울고 돌아왔대요. 울면서. 그게 바로 궁도지국이래요. 그러니까 어찌 궁도의 길이 다한 데서 고굴한 것을 본받겠는가. 이두 말은 왜 했지요? 이 맹상같이 고결한 사람을 본받아도 그렇고, 완적같이 창망한 사람을 돌이켜봐도 그렇다. 그 말이죠. 이렇게 시절 좋고 만났을 때에 여기서 지금 이 좋은 사람, 좋은 경치 여기서 했으니까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지내면 그만이다. 그런 말이지요. 시대를 못 만나면 이 자리도 못 오는 거고. 그러니까. 발은 삼척 미명이요. 왕발 나는, 저는 삼척. 키도 크지도 않아. 옛날에 5척, 9척 막 그랬는데. 삼척 미명이요. 삼척으로 그 작을 밑자 명자는 이게 옛날에 관리를 임명할 때 요즘 말은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하듯이 미명은 낮은 관직을 말해요. 삼척 미명이요 일개 서생이라 하나의 서생에 불과하다. 즉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모로 청영하니 그 갓끈을 청할 길이 없으니. 이 무로청영이라는 말도 여기 추가 있는데, 무로청영 등 종군지 약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약관은 20살을 약관이란 뜻이죠. 한나라 때 종군이라는 사람은 무제가 남월과 화친하려고 하자. 약관 시절에 20살 갓 고쯤 됐을 때에 자기 자신에게 긴 밧줄을 주신다면 남월왕의 목을 메어 오겠다고 떵떵거렸다 이거야. 그게 바로 여기 청영할 때그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나를 알아주는 임금도 못 만났으니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무로 청영하니 그 갓끈을 청할 길이 없으니 종군의 약관을 기다릴 것이고, 다시 말하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 나이는 이제 20갓 넘었고 그 말이네요.
유회투피라니 붓을 던질 뜻이 있으니 모 종각지 장풍이라 종각의 장풍을 흠모합니다. 유회투필 모 종각지 장풍이라는 말은 투필이라는 말은 붓을 던지는 것이니까 글공부를 그만두고 무에 종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글로는 별로 뭐 인정을 못 받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무술이라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이지요. 또 후한 때 반초라는 사람은 일찍이 가난해서 남의 집 서기가 되었는데 하루는 붓을 던지고 탄식하기를 국외로 나가 공을 세워서 후에 봉해져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서역을 정벌하여 정원 후에 봉해졌대요. 매일 붓 가지고 남 서기 노릇만 하다가 이거 던져버리고 가서 장군이 돼가지고 봉해졌다는 거죠. 종각이라는 사람은 남조의 송나라 사람으로 그의 숙부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을 묻자 장풍을 타고 만리의 물결을 헤치며 그 진무장군이 뛰어 그 임읍국이라는 나라를 정벌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 삼촌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뒤에 과연 자신의 포부대로 그 조양후에 봉해지는 그런 목표를 세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그 왕발이 자신이 이렇게 뜻이 큰 청운의 꿈이 부풀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쓴 말이에요. 그리고서 어떻게 했냐면 잠호러 백령하고 백령은 백살까지라는 뜻이에요. 백살까지 버틸 수 있는 잠호를 버리고 잠호라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낮은 아까 관직에 있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가 가지고 있는 낮은 관직 이 자리를 버리고 봉 친호너 만리하니 만리 밖에 계신 아버님한테 가서 효성을 받들려고 하니 혼정신성이니까 신혼이라는 말은 혼정신성의 효도를 아버님께 받들려고 하니 비사가지 보수로 돼 그 사씨 집안의 보배로운 나무는 아니지만 사씨라는 것은 사현 그다음에 사안 이런 사람들이죠. 접 맹시지 병인이라 그렇지만 맹시의 꽃다운 이웃을 만났습니다. 맹시라는 것은 맹모삼천지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아주 뛰어난 인물은 아니지만 여기 훌륭하신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타일 추정의 도배 인대어를 다른 날 그 마당을 추창해 갈 적에 외람띠를 도자예요. 외람띠게 니는 이게 공자의 아드님이죠. 니의 대답을 모시게 되었거늘. 다시 말하면 다른 날 아버님을 뵙게 될 수 있거늘. 금신 복매에 오늘 새벽에 이 옷소매를 이렇게 걷어침에 희탁 용문이라 기쁘게 용문에 의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꽉 들어찬 연백서 같이 훌륭한 분한테 저도 좀 발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날 제가 아버지 곁에 가더라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었으니 저를 좀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하는 그런 문제예요. 사가지 보수라는 말은 동진 때 사현이라는 사람이 재주가 뛰어났으므로 그의 숙부 사안에게 사랑을 받아서 옥과 같은 나무로 여겨졌대요. 이 때문에 집안의 훌륭한 자재를 일컫, 즉 명문 귀족의 자재를
거기 말한 대로 그 사가지 보수라고 한대요. 그리고 맹시지 박린이라는 말은 맹무삼천지기를 가리킨 것으로 박린은 다행히 여러 그 현인들과 만나게 된 거죠. 꽃다운 사람들을 적어놓은 게 박명록이니까 박린, 꽃다운 이웃들과 만나게 됐다 그런 말이고요. 타일, 추정, 도배, 리데라는 말은 리는 공자의 아드님이지요. 그래서 자가 백어인데 일찍이 뜰에서 계신 그 공자에게 나아가 가르침을 받았지요. 여기서는 왕발이 교지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이죠. 금신복매 희탁용문이라는 말은 복매는 기뻐서 옷소매를 떨치는 것이며 용문은 용문폭포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용문폭포로서 황하강의 상류에 있는데 물고기가 이곳을 올라가면 용이 된다고 하여서 붙여진 이름이 용문이래요. 후한 때 이응이라는 사람은 덕망과 명성이 높아서 사람들이 그를 한번 만나보면 용문에 오르는 경지다라고, 용문에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자사인 연백서를 이응에 비유해서 당신을 만났으니 용문에 올라갈 수 있겠군요라는 암호하는 말이지요. 양의를 불봉하니 무능운이 자석이요. 양의를 만나지 못했으니 능운을 어루만지면서 스스로 슬퍼하고. 양의 불봉 무능운이 백자서라는 말은 자석이라는 말은 양의는 한나라 때 양득이라는 사람인데 능운은 사마상여라는 분이 지은 부예요, 부. 근데 여기서는 양득의는 사마상여의 문장을 칭찬하고 무제에게 천거하였는 바. 여기서는 왕발이 사마상여와 같은 문제가 있으나 자신을 천거해주는 사람이 없음을 말한 거니까. 즉, 저를 좀 알아주십시오는 그런 말을 하죠. 즉, 양의를 불봉하니 양특의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니 능운부를 어루만지면서 스스로 애석해 하고 그런 말이래요. 종기를 기우하니, 종기는 종작이라는 사람이지요. 지음, 들어봤죠? 종작이를 기우하니, 즉,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이미 만났으니, 주 류수이 하찬가. 류수는 이게 류수곡이라는 노래래요. 류수곡을 연주하면은 종작이가 알아봤다는 거죠. 류수곡을 하면 무엇이 부끄럽겠는가? 다시 말하면, 비록 양득의는 만나지 못했지만, 지금 여기 계신 훌륭한 분들을 만났으니,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오호라, 승진은 불상이요. 아, 이 승진은, 승경진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성년은 재난 난제라. 이 말도 멋지잖아요? 성스러운 잔치는 거듭 만나기 어려운지라. 난정이의요. 난정서 들어봤죠? 왕이지. 난정은 이미 다 흘러갔고, 채택은 구릉구허로다. 채택은 그 금곡원이라고 그래요. 그 금곡원도 언덕으로 변했다. 그 좋은 풍광과 여기 이제 승진은 불상이라서 승지였던 난정은 이미 지나갔고 성년은 이제 금곡관에서 이렇게 잔치를 풍성하게 했다고 하잖아요. 금곡관도 이미 옛날 구렁지에 떨어졌다 이거죠. 인별 증언은 이별에 임하여 말을 바치는 것은 행 승은어 미전하니 다행스럽게도 그 은혜를 받들어, 즉, 그 위전, 그 위대한
뛰어난 전별의 은혜를 받들어서 글을 한폭 올리는 것이니, 등고 작부는 이 높은 데 올라서, 누각에 올라서 글을 짓는 것은 시, 소, 망어, 군공이라. 이것은 여러 공들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이글 속에 자기도 추천해달라는 말도 있고, 즐겨야 된다는 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감갈비성하여 감히 비성, 자기를 낮추는 말이죠. 비루한 정성을 다하여서 공소 단인하니 공경스럽게 짧은 글을 지었으니 이런 균부하고 한 말이 균부, 부를 지었고 사원 구성이라 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즉, 여기 짧은 글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시를 한표 읽은 거죠. 등왕 고각이 임 강저하니 등왕 저 등왕각 등왕의 높은 누각이 임 강저하니 강과 모래톱에 탁 임했으니 강가에 탁서 있으니 폐옥 명란 파가무라 폐옥 옥을 차고 그 방울을 울리면서 다시 말하면 옥을 찼다는 것은 훌륭한 사람들이 쫙 늘어서 있고 명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악기 연주가 펼쳐진다는 얘기죠. 그런 와중에서 파가무라 노래와 춤이 끝나는도다. 화동은 조비 남포운이요 그 채색으로 착 그려져 있는 기둥들은 조비 아침에 남포 구름과 같이 나르고 주렴은 목원 서산으로다. 붉은 그 주렴은 발은 저물어 가매 서산 비와 함께 걷어지는구나. 아니면 들이쳐지는구나. 하는 담령이 일유하니 한가한 구름과 한가로이 떠가는 저 구름과 한가로운 구름이 담령 그 못에 비친 그림자가 일유유하니 날로 유유하니 느릿느릿 하루 종일 이렇게 그림자에 잘 비춰지니 물환 성리 토기추 물이 물건이 바뀌고 즉 사람들이 바뀌고 세월이 변해서 사람들이 바뀌고 별자리가 옮겨가니 도기추 몇 해나 되던고 각종 제자 금하제오 저 누각 속에 있는 제자 각종 제자는 처음에 그 등왕각 등왕이죠 그각 중에 있는 제자는 금하제 지금 어디에 계신고 함해 장강 공자료라 난간 밖에 장강만이 부질없이 스스로 흐르고 있구나. 이런 글이에요.